제가 생각하는 풀스윙의 가장 중요한 건 박자입니다. 볼을 칠 때는 고유의 리듬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들이 칠 때 와 거리가 멀리 나가서 똑바로 쳐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10개의 볼을 똑같은 박자로 똑같이 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리듬감을 외우셔야 됩니다. 백스윙을 하실 때는 너무 느리게도 너무 빠르게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 백스윙의 속도는 얼마나 적당해야 될까요? 스윙을 해볼게요. 자, 1번이고요. 2번이고요. 3번입니다. 누가 봐도 세 번째가 제일 자연스러운데 제 이미지상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임팩트 속도의 3분의 1 정도 속도가 나와야 백스윙이 좀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대략 봤을 때 어떤 느낌이면 좋냐면 허리까지는 빠르게 들고 나머지는 그 빠른 느낌으로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 둘.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박자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나, 둘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 쉬고, 둘 하셔도 됩니다. 하는 강하게, 나는 멈춰준다는 이미지로 가면 좋아요. 자, 하나, 쉬고, 둘. 둘이 아니라 둘. 단호하게 끊어서 느낌표를 넣어주는 느낌으로 하나, 쉬고, 둘.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니쉬는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풀스윙 연습을 할 때는 오른팔이 끝까지 펴져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팔로스루의 방향을 올바르게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팔은 끝까지 펴주고 오른 턱이 닿으면 아 그냥 내 스윙이 끝났어 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팔을 너무 빨리 접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턱에 닿으면 나는 피니쉬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쁜 스윙이 나오니까 요 포인트를 집중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윙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박자의 리듬감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쁜 심플한 스윙을 가질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테이크백을 했을 때 여기까지 강하게 가다가 끊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를 루틴 연습을 하실 때 끊어주고 두 번째는 이어서 한 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연습인데 테이크 방향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방향으로 빠르게 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무중력을 느끼다가 체가 막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코킹을 확실히 힌지를 걸어놓고 올라가서 90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손목의 가동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공통점이 되어야 되는 거는 그립이 절대 풀리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중력을 내리다가 이 손목이 풀려서 캐스팅이 되거나 아니면은 스쿠핑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대부분 골퍼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때는 저는 과감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캐스팅이 없으면 레깅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손목에 힘에 전달하는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아마추어 골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목을 쓰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펴가지고 일자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골프에 독이 되기 때문에 손목의 풀림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들어서 약간의 멈춤을 느낀 다음에 이때 그립에 힘을 빼지 말고 멈춰주세요. 힘을 빼지 말고 단단하게 멈췄다가 자신 있게 반대쪽으로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거를 바닥에 붙여보시는 거예요. 바닥에 붙이는데 어떤 개념으로 붙이냐면 이제부터 제가 어드레스를 쓸 건데 이 간격은 대략 이 채가 5에서 7cm 정도 되니까 대략 요 정도로 골프채, 골프공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미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번에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풀스윙을 한번 해보는데 왼쪽에 이 노란색이 맞게끔 스윙을 해주는 거죠. 이게 다운블로고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들어갑니다. 혹여나 이 테이프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아까 내가 이쪽에 있는 테이프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뒤에 게 맞는다면 체중이동이 전혀 되지 않는 거고 너무 왼쪽에 앞에 있는 이 테이프를 때리려고 스윙을 하면 너무 과한 체중이동이 되니까 내 골프채 하나만큼의 왼쪽이 체중이동이 되어야 정확하게 된 겁니다. 임팩트 시 70% 정도 체중을 주세요 라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레슨을 해드렸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버텨버려요. 이거를 내 체중을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왼 다리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오른쪽 뒤에가 세게 맞는 게 보이죠. 이 척추각 자체가 다리를 버티면서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 뒷땅을 너무 세게 치는 거죠. 체중을 약간 앞에 왼쪽 앞쪽에 있는 테이프를 떼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임팩트가 훨씬 더 깔끔하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면 골프공이 좀 잘 맞는데 초구에 맞지 않아요. 그때는 몸의 리듬감이 앞에 체중으로 왼쪽 발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이게 골프공이 초반에 맞지 않는 건데요. 이 앞에 5cm 정도 앞에 있는 테이프를 가볍게 떼준다라고 초구부터 제가 지금 볼을 처음 치는데 자, 저 앞에 테이프만 맞아주면 골프공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맞지 않았어요. 심지어 맞지 않아도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듯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구에서부터 실수가 나오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체중이동을 하실 때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왼쪽으로 체중을 실으려다가 다리가 딱딱해져가지고 오히려 벽을 너무 만들어서 내 몸을 밀지를 못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무릎이 약간 밀려간다라는 이미지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힘을 주고 체중을 체중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니까 발 모양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뒤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포인트를 조심하시고 자연스럽게 스윙이 한 번에 이어지게 이렇게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앞을 치시는 분들은 이 척추각 자체가 앞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순서는 무릎, 골반, 어깨 이 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앞을 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게 하체는 밀어주되 몸은 제자리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앞을 친다라고 이미지를 연습을 하시면 더 올바른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참 궁금하셨을 거예요. 드라이버를 왼쪽에, 그 다음에 짧은 채는 오른쪽에 왜 7번은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7번을 기준점으로 왜 7번을 우선 가운데 놓는지 알려드리면 모든 채는 클럽이 14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터를 빼버리면 드라이버가 1번, 그 다음에
샌드가 맨 마지막 번 13번에 위치해 있거든요. 7번이 대략 가운데로 옵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을 가운데 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골프 채가 가운데여야 될까요? 골프 공이 가운데여야 될까요? 정답은 골프 공이 가운데여야 됩니다.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7번 아이언이 가운데가 되면 쉽게 다운블로가 안 만들어지고 약간 퍼올려지는 스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즉 골프 공이 가운데여야 내 채가 사실 살짝 오른쪽 후방에 있어야 정말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교본에서는 채가 길어질 때마다 골프공을 왼쪽으로 반 개씩 옮기고 오른쪽으로 반 개씩 옮기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연습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필드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6번, 7번, 8번은 같은 자리에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짧은 채부터 가겠습니다. 짧은 채를 갈 때는 오른쪽 내 가슴 쪽 라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볼 위치를 옮기시면 돼요. 가운데에서 골프공 한 개 정도를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9, P, 50도는 이렇게 놓고 거기서 한 개 정도 오른쪽 어깨에 놓으면 어프로치할 때 내 골프공의 위치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프로치 샌드만 오른쪽 어깨라고 생각하시고 볼 위치를 놓으시면 되게 짧은 채는 볼 위치가 쉽게 마스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헤드예요. 지금 잘 보시면 지금은 반듯하지만 오른쪽에 놓으면 지금도 프로님 반듯한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위에서 직접 골프채를 내려보면 골프채가 살짝 오른쪽으로 열려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른쪽에서 반듯하게 채를 만들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우측에서 골프채가 반듯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당기게 되면 골프채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숏 아이언은 좌측으로 너무 많이 가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채는 가운데로 정렬을 잡으시고 채를 뒤로 보내면 이건 살짝 오른쪽 보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올바르게 잡은 거니까 이거를 억지로 반듯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롱아이언과 유틸리티는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 왼쪽 가슴 쪽으로 골프공을 이동시키면 왼쪽으로 볼이 이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유틸리티는 이렇게 크게 한 번에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골프공이 잘 안 맞는다면 우드까지 이 위치에 두셔도 되게 무방합니다. 헤드는 역시 반듯하게 놓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역시 이건 열려 보일까요? 닫혀 보일까요? 약간 헤드가 조금 닫혀 보이는 착시가 생기겠죠? 롱아이언은 헤드가 오히려 닫혀도 되니까 이 그립이 올바르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드라이버를 치실 때 볼 포지션은 왼쪽 어깨 끝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또 똑같습니다. 가운데에 골프채를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 내가 정면에서 위에서 봤을 때는 착시 헤드가 드라이버는 살짝 닫혀 있어야 똑바로 보내거나 약간 왼쪽으로 드로우를 걸 수 있으니까 헤드가 약간 왼쪽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좋은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골프채를 바닥에 이렇게 막상 놓게 되면 골프채가 굉장히 열려있는 모션이 되는데요. 드라이버를 올바르게 놓는 방법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부분만 바닥에 닿아야 돼요. 그렇게 닿는 방법이 손가락 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미지 정도를 골프채를 딱 놓으시면 골프채를 올바르게 골프채 모양대로 놓게 되면 페이스가 굉장히 오른쪽을 가리키니까 채 뒤에 끝을 살짝 이 토를 왼쪽으로 돌려서 스퀘어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각도 그대로 왼쪽으로 가져가면 드라이버가 스퀘어가 되니까요. 이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볼 위치 걱정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풀스윙을 배워보고 임팩트를 배워보면서 저 동작이면 나도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생각보다 그런 동작이 나오지 않는 거는 이제 사람이 체형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팔의 길이가 달라서 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연성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동작을 따라하기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유연성이 높으면 상당히 유리한 운동이라서 유연성 있는 분들은 아마 잘 하고 계실 거니까 저희가 뻣뻣한 약간 몸집이 크신 분들을 위한 스윙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만큼 왜 나는 못 돌아가지? 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약간 오히려 뻣뻣하거나 엄청 유연한 사람이 있다면 약간 회전이 덜 되시는 분을 고를 것 같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인대량이 높아서 뻣뻣한 거거든요. 우리가 새총을 이 100가닥을 잡은 거랑 150가닥을 반만 땡긴 거랑 어떤 게 더 파워가 셀지를 상상해 보면 근력수가 더 높은 게 더 비거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오히려 뻣뻣한 분들은 회전에 의해서 골프공을 친다기보다는 들었다 내려서 골프공을 친다라고 이미지를 바꿔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이라는 걸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선수들이 허리턴이 20도, 어깨턴이 80도에서 75도 정도 돌아갔을 때 정상적인 백스윙의 범주라고 보는데 요게 차마 돌아가지 않고 때리는 선수들도 많아요. 오히려 존남 같은 선수들은 힙턴이 10도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데도 상당한 비거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회전하지 않으려고 생각해도 됩니다. 요런 분들은 백스윙을 하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쪽 무릎이 약간만 버텨주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골반이 안 돌아가고 옆으로 밀리면 오히려 오른다리를 살짝 뒤로 빼버리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백스윙을 돌린다는 개념보다 들어준다는 개념으로 확실히 바꿔보면 어깨 스윙밖에 안 되지만 이래도 굉장히 강한 스윙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원래의 턴은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발끝에 브레이크를 걸은 상태, 그러니까 즉 힘을 준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하는 건데요. 자, 보면은 무릎이 회전이 많이 하지 않아도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약간 비껴준다, 오히려 약간 옆으로 비껴준다라고 생각, 그 대신 무릎의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이게 펴지면 안 되고 엉덩이만 약간 비껴주고 다른 사람들은 가슴이 정면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45도 정도 들어보고 있으면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스윙이 초반에는 좀 업라이트한 느낌이 나와도 괜찮으니까 요 정도의 백스윙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스윙을 생각을 고쳐보시면 골프공을 치기가 되게 수월할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뻣뻣하신 분들은 가슴까지만 임팩트를 주더라도 충분히 비거리를 이렇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백스윙의 모양에 대해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준점에서 살짝 15도 정도만 몸을 살짝 틀어준 다음에 1열로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훨씬 수월한 백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이 팔로스로 피니시 때 제일 중요한 건데 관절은 뻣뻣한데 왼 다리는 버티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피니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순서대로 약한 데부터 부상이 옵니다. 근데 요즘 선수들은 스윙을 했을 때 왼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돌고 나서 피니시를 동작을 하는 것보다 무릎과 배꼽이 앞을 보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억지로 이 발을 잡아서 이렇게 되는 동작보다 사실 치키닝은 어깨 회전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 몸이 저쪽을 본 상태에서 휘두르게 되면은 팔꿈치가 아래를 보고 있는데 왼발을 멈춘 상태에서 피니시를 하다 보면은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릎이 왼쪽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돌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스윙에 더 훨씬 도움이 되니까 왼 다리는 고정보다는 내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회전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멋진 스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왼발이 아까 돌아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맞고 돌아가야 돼요. 맞을 때 돌아가면 임팩트 때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뻣뻣하신 분들은 2단 연습, 이게 추가 연습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스윙을 했다가 배꼽까지 던진 다음에 팔로우스로 갈 때 살짝 다리가 비낀다라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몸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오픈 스탠서를 그러면 쓰는 게 좋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골반이 다쳐서 오픈 스탠서를 쓰는데 팔로우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 어깨가 깊게 들어가니까 비거리를 조금 더 낼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백스윙이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픈 스탠서를 서시는 걸 약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회전 반과 왼쪽 회전의 절반을 가지고 골프공을 치는 건데 왼발이 왼쪽으로 열리게 된다면 백스윙이 40%, 팔로우가 60%가 되기 때문에 약간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왼쪽 골반과 무릎, 발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발을 하나 빼는 게 아니라 골프공 한 개 정도 빼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모닝콜의 이정훈 프로였습니다.